이제 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로는 이제 고용 지표 발표 관련한 이야기랑 그리고 또 테모 관련한 이야기가 그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하나 또 준비해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영국 반독점 당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영국 반독점 당국이 자꾸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좋아하는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조사 시작한다는 그런 이슈고요. <laughs> 그리고 엘리엇 행동주의 투자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최근에 좀 시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얘네가 그 11월 말에 여기 크라운 캐슬이라는 이제 CCI 티커 갖고 있죠 미국의 광섬유 업체 리츠인데 여기 행동주의 투자 시작한 지한 1주 2주 만에 이제 CEO 내쫓는다 내쫓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고용지표 오늘 발표하는데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꼽는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결국 현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이4%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월에 4.1% 기록했어요. 근데 이번에 4%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간당 임금이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은 또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만큼 하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것도 확인해볼 필요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하다 제가 꼽은 거는 이제 실업률인데, 이 실업률 관련해서는 참매 법칙이라는 그 이제 그연준 출신의 그 경제 이코노미스트 있죠 그 샴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이 샴의 법칙이 뭐냐면은 삼 개월 이동 평균 그러니까 여기 실업률이 직전월 삼 개월 이동 평균이 지난 최근 십이 개월 최저치보다 오 퍼센 영점오 퍼센트 이상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0.5% 이상 상승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경제 법칙인데 이게 이분이 1980년대 이후로는 이게 다 맞았다고 해요. 단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률 최저치가 3.4%였는데 현재 3개월 이동 평균이 3.8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률이 3.9% 나오면은 이게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만약에 뭐 4%, 4.41%, 아4.1%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은 약간 이 이동 평균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샤멜 법칙에 좀 해당할 수 있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만드신 이 샴이라는 그 여성 분이신데 그분은 이 샤멜 법칙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충분히 깨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테무 관련 소식입니다. 테무 오늘 또 이제 리포트 뭐 나온 게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테무가 아마존을 막그 이제 아마존 킬러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아마존을 무너뜨리긴 쉽지 않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저품질 문제도 있고 아마존은 뭐 빠르면 하루 뭐 이틀만에 배송 오지만 테무는 이제 미국에서 주문하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이제 테무가 아마존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기보다는 이 달러 스토어들을 오히려 집어 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달러 스토어라고 하면 어제 실적 발표에 이 달러 제너럴, 뭐 달러 트리 그리고 파이브 빌로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사 달러 스토어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현재 달러 제너럴이랑 달러 트리 점유율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맨 위에 이 파란색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무가 아마존을 잡는다기보다는 현재 기존의 미국의 달러 스토어들을 거의 이제 학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약간 저소득 구매층에서는, 그러니까 저소득 구매층이라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2만 5천 달러, 연소득 이 연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하인 분들이라 해요. 이분들이 약간 온라인 이 구매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겐 모탈, 오프라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4.2%인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0.2%만 상승했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2.8%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3.4%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생필품 같은 거를 구매할 때 달러스토어에 방문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 배송이 좀더 일주일 뭐 열흘 걸리더라도 그냥 테무에서 구매한다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달러스토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테무가 어떤 위협이 되는지 조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반독정당국인 이 CMA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늘 조사를 또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오픈 AI 파트너십이 이게 그 관련 합병 좀그 합병이랑 약간 괴는 다르지만 합병 비스몰이한 현재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 조사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는 이겁니다.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사실상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의결권에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CMA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얘네 말로는 이제 최근에 오픈 AI 그 사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샘 올트만이 퇴출됐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이 사회 변동이 생기고 지배구조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이 사회에 참전 참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약간 이 반독점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기 영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은 오늘 즉각적으로 답했는데, 2019년부터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오픈 AI 이사회에 우리가 참여하긴 했지만 투표권이 전혀 없는 그냥 옵저버 역할이라고 하네요. 약간 그 요즘 말로 하면은 CMA에서 억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좀 그. 근거가 부족한데 이렇게 너무 많이 심하게 하는 것 같네요, 조사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엄청난 악연이었죠. 이 CMA랑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전 세계에서 다 합병 완료됐는데 여기 영국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좀 끄는 바람에 조금 많이 지연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엘리언 매니지먼트 관련한 이야기인데 여기 행동주의 투자로 가장 그 대표적인 펀드죠. 이 폴싱어, 이분 되게 전설적인 투자자신데, 이분이 이제 올해 행동주의 투자를 한게 대부분 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는 크라운캐슬에 최근 그 11월 말에 여기 이 행동주의 투자 시작한다고 지분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크라운 캐슬 주가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금일 이제 크라운 캐슬 CEO가 이 행동주의 펀드 압박에 못 이겨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전략이 하나 통했는데 이 올해 어떤 이분의 전략이 어떻게 통했는가 다 이력을 한번 보시면은 올해 1월에 셀즈포스 지분을 가장 먼저 취득했던 게 올해 첫 시작이었고요. 그 결과 셀즈포스에서 이제 비용 절감을 대폭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 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이제 지분 갖고만 있고 더 이상 이제 관여는 안 했다는 그런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023년 6월에 NRG에너지의 지분을 취득해서 여기도 이제 CEO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CEO 내쫓으니까 주가는 거의 이분 들어가신 이후로 한30-40%또 상승했고요 이제 캐털런트라고 여기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인데 어, 현재 노버노디스크의 위고비도 생산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사회 교체 성공했고, 또 비즈니스 전략 검토위원회를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크라운 캐슬이랑 여기 필립스 66, 그, 미드스트림 기업이죠. 이두개 최근에 이제 지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11월 말에. 한번 주가 보시면은 여기 엘리언 매니지먼트에서 이때 2023년 1월 완전 바닥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가 상승시킨 사례 있고요. 약간 행동주의 투자, 좀 부정적 인식도 많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잘, 올해, 올한 해는 엄청 잘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NRG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때 6월 말쯤에 여기 엘리엇에서 들어가서 이제 CEO 교체시켜서 현재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캐털런트는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 에 들어갔는데, 이것만 올해 약간 아직 재미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얘네가 조금 그 기업 이사회를 바꾸고 기업 비즈니스 현황을 바꾸고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이것도 조금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라운 캐슬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말 이때쯤 들어가서 이렇게 CEO 내쫓아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크라운 캐슬 또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립스 66도 아마 이날 그 지분 공개했죠. 여기 수익성 개선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은 그, 없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제 실적 끝나고 발표한 기업 하나 특징적인 거 이거 또 많이들 투자하시니까 하나 가져왔는데 룰러레몬입니다 룰러레몬 룰로래몬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 19% 상승하면서 강한 성장 지속해왔는데 약간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슈는 이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눈높이가 좀 높았는데 룰루레몬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룰루레몬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CFO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시작에 상당히 만족하지만 아직 이제 10월만 지난 거지 11월, 12월 나머지 그 3분의 2 남아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리또 이건 CEO가 언급한 건데 거시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남성들이 의류 구매에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거시 경제가 조금 불확실해지고 있다 보니까 룰루레몬의 남성 의류복 약간 좀 우려가 있다고 CEO가 직접 이야기한 모습입니다 혹시 진짜로 좀 경제 안 좋아지면 남성분들 의류 많이 구매 안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최근에 옷 구매 안한지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laughs> 루로레몬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주가 당일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보통 여기 맨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현재 PER이 이제 35배 기록하고 있고 최근 2022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따 해야 될까요? 근데 룰레몬 35배면 정말 제가 봤을 땐 역사적 평균으로 봤을 때 진짜 저렴, 저렴하다 해야 될까요? 좀 평균 그 정도 수준에 수렴하는 것 같은데 약간 실적 발표하고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EPS 비트율은 한15% 정도 비트한 것 같더라고요. 10%에서 15% 정도. 그러면 여기 사례 보면은 한10% 이상 성공한 사례 보면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10% 이상 비트했을 때, 어, 여기 좀, 보통은 다 상승했네요. 한번 빼고는 다 상승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EPS 비트율이 꽤 높다 보니까 오늘 룰루레몬 주가 장, 개장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기대해 볼만도 하겠습니다. 룰루레몬 주가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 기업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클,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어도비, 이렇게 두 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장 끝나고, 코스트코랑 레나, 이두 기업,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 장 전에, 이번 S&P 500 편입된 자빌도 있네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런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화요일 날 발표하는 CPI랑 목요일 날, 이제 진행되는 FOMC 점도표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다들 레스토랑도 있고요. 이런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기 오늘 빠르게 체크해볼 텐데 오늘 우버랑 도어데시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갔고또 익스피디아, 갭, 그리고 주택건설업 ETF가 나왔어요. 주택건설업 현재 개별 기업들도 대부분 다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라 이번에 ETF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버가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나온 이유는 역시 IPO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IPO 2019년에 진행했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좀 우버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비용 절감도 강력하게 하고 우버 이용자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최근 9개월 동안 이렇게 흑자 전환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S&P 500 편입된다는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이 발표 이후로 주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우버는 이렇게 막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데 리프트는 좀못 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 자료 보면 알수 있는데 이게 우버랑 리프트 사용자 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현재 여기 4,100만 명. 그러니까 2019년에 3,97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현재 4,100만 명 기록하면서 유저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현재 1,760만 명으로 2019년에 기록했던 수준을 아직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리프트는 사용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리프트와 우버 주가 퍼포먼스 차이 확인되고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 증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버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나온 기업은 도어데시입니다. 도어데시 하면은 이제 미국판 그 배달의 민족이라 볼수 있는데, 배달이란 걸한번 맛보면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편리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들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도어데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점유율 1위 기록하고 있는 배달 업체고요. 점유율 2위에는 우버위치하고, 우버위치에서 그 예전에 인수했던 포스트메이트, 이렇게, 이렇게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진짜 사시는 분들은 이 도어데시 많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배달료가 좀 많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laughs> 저는 그 한국에서도 배달 음식을 잘안 시켜 먹어서 좀 체감이 잘안 가고 있습니다. 예, 피리타님 우버는 우버 이츠도 포함이에요. 여쭤보셨는데 우버에는 우버 그 모빌리티 사업부랑 우버 이츠 사업부 그리고 우버 화물 사업부 그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데시의 이 배달 주문 총 주문량을 보면은 이게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주문시켜 먹었다 해도 그 이후에 배달 수요가 다시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편리한 걸 한번 맛보면은 이걸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리 이게 한번 배달할 그 음식을 맛보면은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편하게 다 시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달음식 주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어데시 현재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다음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는 익스피디아 그룹이 나왔습니다. 익스피디아 그룹 하면 이제 h o t e l s c o m 이랑 익스피디아 그리고 트리바고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자료는 미국의 최근 1년 동안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 그 이... 여행 예약을 해 보셨나요? 조사를 했더니 이제 booking.com, 북킹닷컴, 부킹 홀딩스의 booking.com이 37%로 1위를 차지했고 그 아래로 hotels.com이랑 익스피디아 이두 플랫폼이 32%, 31%로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에어비앤비가 차지했고요. 그 아래 이제 점유율 1 0때는뭐 이제 priceline.com 이런 것도 부킹 홀딩스 건데 어 어쨌든 이렇게 좀이 선호도 높은 3... 이 2위, 3위, 30%가 넘는 이 선호도를 갖고 있는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52조 신고가 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행 수요 증가도 있지만 호텔스닷컴이랑 익스피디아의 리워드를 통합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2023년 7월에 이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의 리워드를 통합한다 발표한 건데 원래 호텔스닷컴 하면은 10박 하면은 1박 무료. 그게 대표적인 그걸로 대표되는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박을 하면은 호텔스닷컴을 통해 예약을 그러면 이제 1박 공짜로 주는 거였는데 그평균 예약금에 맞춰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1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1년 안에 10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일리지 그냥 다 날려 버리는 건데 못 쓰고. 근데 이제 이거 호텔스닷컴이랑 익스피디아랑 이 마일리지가 이제 리워드가 통합되면서 이제 좀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플랫폼 간의 시너지 효과 현재 강하게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제 익스피디아나 호텔스닷컴, 뭐,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채 GPT 같은 AI 모델이 다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이미 통합이 됐죠. 근데 이 서비스가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제 여행 예약 플랫폼에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이 젯블루, 미국의 저가항 공사죠. 스피리 에어라인이랑 젯블루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아, 두 개의 합병 관련해서는 이제 곧 결정된다고 합니다. 젯블루에서 어제 이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한 것도 조금 호재가 호재로 작용했어요. 젯블루에서 이제 매출이랑 EPS 가이던스 다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모든 기간에 현재 예약이 다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여행 예약 다 어디서 하냐? 뭐, 푸킹닷컴이나 이제 익스피디아 그런 데서 예약하겠죠? 항공 플랫폼도 예약하고 항공기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호텔도 예약하니까 그런 여행 예약 플랫폼들도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제플루에서는 11월 한달 동안 예약 완료율이 99.9% 달성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대부분 다 이제 100명 중에 한명만 부득이하게 취소했고 다 여행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 그룹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푸킹홀딩스도 이렇게 52주 신고가 최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기업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이제 또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도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이제 올드네이비 갖고 있는 개비입니다 이 52주 신고가 의류 기업 좀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블랙프라이데이에 다들 구매 의향 1위 품목이 의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블랙프라이데이에 뭐 구매할 거냐 조사했을 때 이제 의류 구매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먼데이에도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냐 보니까 의류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 의류 기업들 주가 좀 좋은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류 기업들 최근 주가 되게 소비 둔화되는데 의류 왜 이렇게 잘 팔리냐 의아할 수 있는데 이 하울이라는 이, 이거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이거 하울이라 해서 국내도 꽤 많은데 이어 그러니까 의류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이거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리만족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컨텐츠가 진짜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또 의류를 구매할 때 약간 돈이 없더라도 그냥 bnpl로 엄청나게 많이 구매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하울 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또 의류 소비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갭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이글라우 피터스 이런 것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 바뉴센 캘빈클라인이랑 타미엘피가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것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역시 가장 그 핫한 기업은 의류 기업 중에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데 에버 크롬비앤비치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07년에 사상 최고가가 80 이달러인가 그런데 현재 그 15년 만에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키움 증권 40달러 이벤트로 받아서 예전에 샀었는데 수익률이 뭐 많이 낮더라고요 40달러 이벤트 그거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 건설 업체 ETF인 ITB ETF인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건설 업체 중에 대표적인 대장주 디아로튼이랑 레나가 15.2%, 13% 가까이 이제 이렇게 큰 비중으로 담겨 있는 e t f 고요그 아래로도 이제 NVR, 풀테 이런 주택건설업체들 포함되어 있고, 뭐 셔윈 윌리엄스나 홈디포, 로스 같은 이제 페인트업체, 주택용품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니까 러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택건설업체 ETF들이랑 다르게 약간 좀더 순수한 주택건설업체에 훨씬 더 집중됐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XHB, 이런 게또 경쟁 그 주택 건설 업체 ETF인데 이런 데는 이제 뭐 홈디포나 뭐 윌리엄스 소노마 뭐 템퍼 실리 같은 이제 가구 업체들도 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진짜 주택 건설 업체들에 노출된 ETF를 원한다 하면은 ITB ETF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택 건설 업체의 주가 최근 강한 모습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 다섯 번 금리 인하 예정돼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건 다음 주 이제 8월 의장님께서 어떤 이제 스탠스를 보여 줄지 지켜봐야겠고요. 역시 잠정 주택 판매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택 건설업체들 주가 좋은 거는 다 반등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 건설 업황에 대한요. 또 인구는 증가하는데 현재 주택 부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주택 건설업체들에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인들이 현재 남부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그 남부 지역의 주택 건설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란 것도 신규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텍사스 쪽에 공장 많이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또 거주 단지 많이 짓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ITB ETF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또 디아로턴 뭐 레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다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디아로턴이랑 레나는 역시 워런 버핏이 투자한 걸로 유명한 기업이죠. 오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기업 하나씩 있는데 골든크로스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 나왔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현재 이렇게 매출 성장, EPS 성장 계속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비스가 되게 여기 에 여러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가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올리고 하는 건데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골든크로스 최근 발생했고요그 다음, 데드크로스 기업으로는 쿠팡 나왔는데, 현재 10시 반이라, 이거, 그, 한번 체크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말이죠. 고용지표 현재, 어, 나왔는데,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0.4%로, 시장 예상치인 0.3% 상위하면서, 약간은, 좀, 인플레이션 측면에선, 조금 부정적인 게 나왔고, 어, 고용이 상당히 강하네요 이, 이, 논판 페이럴도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9만 9천 건으로요 어, 그리고 어, 실업률은 다시 3.7%로 하락했습니다 3.9% 예상되고 있었는데 어, 고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laughs> 이게 금리 그 현재 시장에서 3월에 이제 인할 거라고 좀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해가지고는 약간 3월에 인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오늘 고용 지표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상당히 뜨거운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파업에서 복귀한 그 이슈도 있긴 한데 그냥 그거 아니어도 상당히 강한 것 같네요. 지수 어, 어, 나스닥이나 S&P 500 3대 지수 근데 이제 크게 변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고용지표 예, 크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아 아니네요 고용지표 강하게 나와서 현재 3대 지수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순식간에 나스닥 마이너스 0.78% 하락하고 있고 S&P500은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 오늘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시장에서 현재 3월에 금리 인하 약간 그거 너무 설레발이었다 그렇게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용지표 봤으니까 다시 마저 이제 자료 몇개 남은 거 빠르게 살펴보면 쿠팡 데드 크로스 나왔는데 이제 쿠팡 다들 미국에서 아니 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왜 이렇게 주가 안 좋은가 보면은 이제 한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달 뭐 아침마다 가끔 뉴스 보면은 한국의 소비가 이번에도 이번 달도 감소했다. 계속 감소한다 뭐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쿠팡 같은 소비에 의존하는 기업 주가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투자 의견 업데이트 된 기업 오늘 룰루레몬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 업데이트 됐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룰루레몬이 이제 기존 아, 기록적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 언급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고 그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룰루레몬 경영진이 제시한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네요. 그다음 이제 도어 데시 오늘 투자 의견 업데이트 됐는데 미즈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 도어 대시가 기존에는 이 배셔라고 하죠. 이 배달원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또 이제 도어 대시에 이제 그 계속 등록하는 업체들이 많다지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달원을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챙겨 줘야 됐어요. 그리고 또 업체들도 이제 확보하기 위해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공급 노동자 공급도 원활해지고 식당 등록도 원활해지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제 고정비 지출까지 줄면서 마진이 내년에도 확대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오늘 투자 의견 애플이 업데이트됐는데 이거 한번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보건 스텔리에서 업데이트한 건데 목표 주가는 10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엣지 AI 국내에서는 이걸 온 디바이스 AI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엣지 AI 하면은 이제 각자 아이폰, 뭐 백, 애플워치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의 기기들에서 AI가 직접 작동하는 건데 이 엣지 AI와 애플 서비스 그리고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을 더 긍정적으로 현재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와 마진 확대가 현재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그 감소 문제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내년에는 이 애플의 엣지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핵심이 될 거라면서 기대감이랑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다음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베스트바이 나왔습니다. 배당 수익률 4.9%로 하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